비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어제에 이어 황사의 영향이 계속되겠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6도가 되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권역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